광운대 참비린제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팟 논술 면접입니다. 지금 11월 18일 오후 2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3시에 30분 뒤에는 1단계 합격자 발표가 있습니다. 참비린제 1차 발표 후에 이번 주말에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면접 기간 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광운대를 준비해야 될지, 학종 면접이면서도 광운대만의 독특한 그와 같은 대표 전형인 참비린제 전형을 면접에 있어서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스팟 논술 면접에는 작년도에도 상당히 많은 학생의 참비린제 전형 학생들이 면접 대비를 하고 시험장에 갔습니다. 모의 면접 과정에서 상당수 많은 질문들도 받았고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스팟 논술 면접에서는 이와 같은 학생들에게 충분한 모의 면접을 통해 가지고 참비린제 전형에서 진정한 면접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왔고, 이번에도 역시 차분차분 일정서부터 챙겨가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1단계 합격자 발표가 오늘 11월 18일 오후 3시 예정입니다. 지금 14시 31분입니다. 29분 후에는 드디어 15시가 되고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면접 평가가 21일 토요일, 22일 일요일이니 이틀 혹은 21일 있는 분들은 19, 20, 21일 불과 3일 동안 주어진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광운대 최종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는 11월 27일, 네, 금요일 날입니다. 수능 전에 합격자 발표를 내줍니다. 면접 평가가 21일 또는 22일이고 오늘 11월 18일 1단계 합격자 발표, 그 다음에 2차 전형인 면접, 그리고 최종 합격자, 아주 긴박하게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참비린제 전형 예전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부분과 확인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준비는 또 어떤 것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금년도에 523명입니다. 많은 인원을 모집하고 있고,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광운대는 공대가 강한 만큼 자연계 학생들이 월등하게 많다는 사실이고요. 네, 서류 100% 기준으로 모집을 하고 2단계에서는 면접 30, 그리고 네, 1차 서류 70%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네, 면접 평가 관련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특히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서부터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잘 숙지하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학생부 종합 광운 참비린제 전형, 오늘의 주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내용인데,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우수 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은 학종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면서 소프트웨어 특성화 인재를 뽑는 만큼 일부 순수한 광운 참비린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랑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지금 소프트웨어 인재전형을 준비하는 그와 같은 학생들이 별도로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그 영상 참고로 해주시고, 오늘은 참비린제전형과 네, 평가 방법, 네, 입사관 2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지원자에 대해서 개별 대면 면접 방식으로 진행된다. 면접 시간 10분이네. 개별 대면 면접 이 부분에 대해서 1단계 오늘 발표한 이후에 비대면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화상 면접으로, 방문 화상 면접으로 또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여하간에 여러분들이 공지사항, 주의사항, 그리고 자신의 면접실을 철저하게 잘 확인해 가지고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원자의 평가 서류 사전 검토를 통해서 개인 적합 질문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절대 문제 제시형 평가가 없음.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질문을 받습니다. 공통 문제가 정말 없는 것이냐, 그리고 교과 면접은 없느냐라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미 광운대에서도 요강을 통해서도 밝혔고, 그리고 입학처의 Q&A를 봐도 심층적인 그와 같은 교과 관련된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소프트웨어 우수 인재라든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했던 그와 같은 개인 적합 질문에서 일부 심층적인 그와 같은 질문들이 충분히 나오는 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즉, 공통 문항이라든지 제시문 형태의 심층 면접은 없지만은 개인 적합 질문 속에서 일부 내용이 서류 확인 면접이다 보니까 충분히 심층적인 내용을 물어볼 수는 있다. 이 점을 여러분 유의하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심층적인 것 위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자기 서류에 대한 철저한 그와 같은 이해와 이를 기준으로 물어보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역량을 준비를 해가야 되겠습니다. 나머지 블라인드 면접이고 특히 말씀드렸듯이 핵심적인 것은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정말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 없어하거나 그렇다라고 하면은 서류 자체에 대해서 입학사정관들이 신뢰를 갖기 어렵게 되는 만큼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운대 면접만큼은 특히 참빌인재 면접은 사실은 기본적인 자신의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해서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심도 있는 내용을 무엇을 물어볼까? 그리고 자신의 활동 중에서 교과로 이어지는 거라든지 또는 활동 중에서도 깊이가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를 스스로 자문자답하고 연습을 해놔야 되겠습니다. 물론 학원에 와서 모의 면접으로 미리 연습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하면은 무조건 면접 연습을 하면 되느냐 하는 부분이죠. 주의해야 될 것이 우선적으로 여러분이 제출한 서류의 평가 항목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서류 평가 항목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요소 비율만큼 비례적으로 면접 연습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면접의 내용과 그리고 그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류 제출했던 거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광운, 참빌 인재, 일부 소프트웨어 우수 인재 전형 마찬가지입니다. 네, 전형 자료가 학교 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별도로 학생부가 없는 학생은 학생부 대체 서식인 비교과 활동 증빙 자료를 여러분들이 제출한 거이 기준으로 해서 면접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먼저 학업 역량이 20%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학업 역량 외에 어떤 부분이 있느냐? 서류에서 학업 역량이 20%, 즉 학업이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일부분에 해당한다는 거고, 오히려 전공 적합성이 30%고, 그리고 인성이 무려 30%예요. 그래서 광운대에서 중점적으로 서류를 봤던 것이 전공 적합성과 인성인 만큼 면접에서도 여러분들이 대비해야 될 것이 다른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전공 적합성과 인성 위주로 질문들을 만들고 여러분의 특히 자소서와 생기부에 그와 같은 기반을 둔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무엇을 물어볼까 예상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질문을 만들고 거기에 따른 자신의 답변을 구성을 해가는 그와 같은 면접 연습이 필수적이다. 즉, 서류에 비례하는 그와 같은 면접 연습이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학업 역량과 발전 가능성이 중요하지 않느냐? 아니죠. 각각의 20%인 만큼 기본적으로 해주긴 하는데 여전히 중요한 건 뭐다? 전공 적합성과 인성이라는 사실입니다. 30% 비중을 갖고 있는 만큼 특히 면접에서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전공 관련되는 분야의 지적 탐구 역량, 특히 동아리 활동 또는 전공 관련 교과의 세부 특기 사항, 그리고 또 자신의 연구 주제 발표 이와 같은 부분 것에 있어서 본인의 전공 관련되는 분야의 지적 탐구 역량, 특히 전공 관련성이 매우 전공 적합성이 중요하고 전공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열정,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면접 대비를 해줘야 되고, 따라서 면접 대비할 때는 반드시 자소서 생활기록부에 이와 같은 서류 평가 항목에 충실해서 여러분들 대비도 해야 된다. 인성 관련해 가지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생활 충실도와 공동체 의식,
관련한 서류 평가 것의 내용을 가지고 역시 면접도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 학업 역량과 발전 가능성. 발전 가능성은 잠재력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 것도 소홀히 하지 말고 어쨌든 비중을 전공 적합성과 인성에 무려 60% 비중이 있는 만큼 여기에 여러분이 초점을 맞춰주고 그리고 학업 역량과 발전 가능성 기준으로 40%죠. 40%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자신의 면접 대비 프로그램을 준비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부분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모의 면접을 제대로 해갈 수 있어야 되고 자신의 능력을 확인해 가야 되겠습니다. 스팟 논술 면접에서는 이와 같은 학생들을 위해서 모의 면접 과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특히 광운대를 또 멀리 있는 거리에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원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부분 다 비대면 원격 이와 같은 면접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면은 진정으로 원하는 광운대학교 바로 참빛인재전형을 통해서 합격의 영광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스팟 논술 면접에서는 철저하게 이 부분 것을 준비해 온 만큼 여러분들이 모의 면접 과정을 반드시 해봐야 된다. 대부분이 지적으로 많이 알고 있고 자신의 서류 내용도 많이 확인해 놓고 그리고 어떠한 비중으로 면접이 출제되는지를 또 아는데 막상 모의 면접 해 보면은 답변을 이렇게 정말 두 가지식으로 깔끔하게 그리고 결론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부연 설명을 하는 이제 기본적인 면접도 안돼 있는 학생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당일날은 또 실제로 많이 떨릴 수도 있는 만큼 반드시 여러분들이 모의 면접을 수차례 연습을 하고 실전처럼 동일하게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그리고 당일날 면접 들어갈 때는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네, 한번더 연습한다. 부담 없는 마음가짐 가지고 광운대 면접에 임했을 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참빛 인재 전형을 통해서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스팟 논술 면접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